얼굴이 쌩얼인데요. 왜냐 지금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한 한 달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게 돼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택근무를 하냐, 뭘 하냐면 연구원에서 조사원 알바죠. 한 달 동안 하게 돼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지 이제 오늘이 9월 20일이라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탈출.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는 아마 재택근무 브이로그는 한 개밖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 찍은 재택근무 브이로그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입이 텁텁하잖아요. 그럴 때 사무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주워 먹기 좋은 짠 캔디가 있어요. 이름이 너무 귀여워. 내 이의 캔디, 자일리토. 이 캔디에 대해서는 설명을 차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구르트 맛을 먹어볼게요. 얘는 요구르트 맛, 얘가 포도 맛이거든요. 얘가 요구르트 맛, 얘는 포도 맛. 짠! 요렇게 틴 케이스처럼 열어서 먹는 사탕이에요. 저는 요구르트 맛을 먹겠습니다. 왜냐면 입이 지금 너무 텁텁해. 챗GPT를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PDF를 긁어와가지고 얘한테 딱 놓기만 하면 짜라라 얘가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미쳤죠? 근데 이거는 플러그인, 유료 버전 써야 되고 이렇게 플러그인이라는 요거를 깔아서 원하는 소스를 다운받아서 해야 돼요. 진짜 혁명입니다. 한 달에 이거 이런 거 서치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불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이츠가 픽업을 완료했습니다. 커피 배달이 여기 포트캠 커피 여긴데 캔으로 와서 맨날 그 다 얼음 빼고 주문이 가능해서 다음날 것까지 시켜서 먹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앞에서 먹었던 캔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일을 할 때 짠! 이 캔디 두 개를 막 먹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 제품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을 상쾌하게 해주는 캔디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내 이의 캔디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9월 한 달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랜만에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또 재택근무다 보니까 진짜 말을 안 하고 혼자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말을 안 하거나 가만히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입이 너무 텁텁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입이 텁텁해질 때 내 이의 캔디를 먹으면 입안이 상쾌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특유한 프레쉬감으로 입안의 냄새와 텁텁함을 없애주는 캔디입니다. 제품은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제품 설명을 보다시피 당류가 빵프로인 제품이에요. 빵프로. 그래서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유창성업이라고 해요. 유찬성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목캔디랑 롤리팝 아이스로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저도 목캔디랑 롤리팝 아이스는 진짜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목캔디 이렇게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제품이에요. 또 이렇게 네이의 캔디 말고도 이렇게 QR코드가 프린팅 되는 이런 캔디, 이미지 캔디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미지에다가 QR코드를 새겨서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통에 든 거를 다 먹으면 이렇게 리필 형식으로 넣어서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맛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요구르트 맛이랑 포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 말 없이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 입이 텁텁할 때나 아니면 또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입이 텁텁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주 잘 먹고 있는 네이의 캔디 제품입니다. 탄산수나 사이다에 넣어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포 캔디처럼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포도맛 같은 경우에는 웰치스 포도맛 같은 맛이 나서 당은 없지만 맛은 챙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탄산수 외에도 커피나 칵테일 같은 곳에 무설탕으로 단맛을 내고 싶을 때 이 네이의 캔디를 타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의 캔디 설명은 마쳤고요. 자세한 링크는 더보기란에 달아둘게요. 오늘도 약속 가기 전에 이렇게 깨끗해서 가방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속 가기 전에 가방에 쏙 넣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짠! 아 그리고 아이언 캔디는 상쾌한 느낌이어가지고 양치 후에 먹어도 아주아주 좋고요. 그리고 GS25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약속을 나가볼게요. 안녕!